때로는 그런 생각도 들 때가 있거든요. 내가 하는 일이긴 하더라도 때로는 그 현장에 나갔을 때 두렵진 않을까. 그 붕괴 현장에 저희가 내려갔을 때도 있거든요. 그 지하 4층으로 떨어진 심정지 환자가 두 명이나 있었는데 밑에 심정지 환자가 있다는 그 사실만 자꾸 인내가 되지 내가 내려갈 때 위험할 거라는 걸 생각은 잘 안 들거든요, 솔직히. 그래서 저희 이제 일반적인 대부분의 구급대원들이 그 현장에 가게 되면 그 환자만 자꾸 보게 돼요. 솔직히 빨리 구조해야 되고 빨리 처치를 해서 그분의 예후에 좋게 하려고 노력을 더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거는 약간 뒷전인 것 같습니다. 우리 그 공통 질문 한번 우리 조세비 한번 또. 예. 내 인생에서 가장 뜨거웠던 순간. 제 손으로 심정지된 환자분을 살렸을 때. 그분들을 살렸을 때 그 감동은 정말 잊을 수가 없고요. 그 기쁨으로 인해서 아직까지 저는 구급 현장이 너무나 좋고 그 뜨거운 감정을 아직까지는 조금 더 느끼고 싶어서 못 떠날 것 같거든요. 구급 현장에서. 자, 저희가 이제 퀴즈를 해서 마침 100만 원을 드려요. You kis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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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아, 화이팅이요. 자, 이것은요. 1431년 세종대왕이 창설한 우리나라 최초의 소방대입니다. 이들은 화재 발생 시 종을 쳐 백성들을 대피시킨 후 물을 퍼나르고 물에 적신 천으로 화재 진압을 했는데요. 또한 높은 곳에 올라 화재를 감시하고 방화범을 잡는 임무도 했다고 합니다. 불을 없애는 군사라는 뜻의 이것은 무엇일까요? 불을 없애는 군사. 금화대. 금화대. 네. 자, 금화대. 정답은요? 금화군. 예, 금화대. 정답입니다. 고맙습니다. 자, 100만 원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